플라톤은 에로스, 즉 사랑을 그의 중기대화편 향연에서 여러 대화자들의 입을 통해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특히 이 대화편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들은 아리스토파네스의 연설과 디오티마의 가르침입니다. 이 대목들은 에로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욕망의 성질에 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아리스토파네스의 연설은 욕망의 발생과 관련해 욕망은 결핍의 산물임을 보여줍니다. 반면 디오티마의 가르침은 욕망이 결핍의 산물이라고 할 때 그 욕망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이 강의는 디오티마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왜 욕망이 우리 인간한테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욕망이 인간의 유한성을 뛰어넘는 대상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려 할 것입니다. 우선 그 디오티마의 가르침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그 부분 바로 앞에서 아가톤이라는 대화자의 입을 통해 언급된 에로스의 기본 성질, 그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앞으로 디오티마 이야기를,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에로스는 어떤 것들에 대한 것이며 자신에게 결여된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즉 에로스는 대상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은 자기 자신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에로스는 아름다운 것, 좋은 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에로스는 세 번째로 아름다움과 좋음을 결여하고 있고 또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지도 좋지도 않습니다. 넷째로 에로스는 좋은 것도 아름다운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에로스는 추하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에로스는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 있는 중간적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디오티마 가르침 앞부분에 그 에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놓고 이제 디오티마의 가르침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에로스와 관련해서 플라톤이 지어낸 에로스 탄생에 관한 신화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아프로디테 생일날 아프로디테 집에 여러 신들이 모여서 향연을 벌입니다. 거기에 온 신들 가운데 그 풍요를 상징하는 남신 포로스도 왔고 그리고 빈곤을 상징하는 여신 페니아도 왔습니다. 근데 풍요의 남신이 술 취해 쓰러져 자고 있었고 빈곤의 여신은 늘 자신이 결핍한 풍요를 동경했기 때문에 그 남신 포로스와 함께 자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프로디테의 생일날 잉태에서 태어나게 된 존재가 에로스입니다. 이런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에로스의 본성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에로스 자체는 풍요, 빈곤이라고 하는 부모의 본성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불멸하지도 사멸하지도 않고 풍요와 빈곤, 아름다움과 추함 사이에 있습니다. 또한 지혜와 무지 사이에 있으면서도 늘 지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또한 에로스는 아름다움과 추함 사이에 있으면서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자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에로스가 중간자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죠. 이는 에로스가 어떤 대상을 욕망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로스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에로스는 풍요라는 극단으로 승화될 수도 있고 빈곤이라는 또 다른 극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무한성을 결여한 유한한 존재인 한에서 인간은 무한한 대상, 이를테면 아름다움 자체와 같은 불변의 영원한 형상, 이데아를 욕망할 수밖에 없고 또 욕망해야 합니다. 자, 이제 에로스라고 하는 욕망이 방금 언급했듯이 결핍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그 욕망은 자신이 결핍한 바로 그 대상을 욕망하죠. 이제 그런 대상에 대한 욕망의 성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로스는 우리 앞에서 언급했듯이 아름다운 것 혹은 좋은 것에 대한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결국 에로스는 그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이 자기한테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소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자기가 영원히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따라서 이런 영원성과 관련해서 에로스는 몸에서든 마음에서든 아름다운 것 혹은 좋은 것을 통해 출산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출산이야말로 사멸하는 것이 불멸하는 것에 다다를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한성, 불멸성과 좋음 또는 아름다움을 겨냥한 인간이 사랑하는 것은 좋은 것이며 또한 불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멸하는 것이 불멸을 이루는 방법은 출생밖에 없습니다. 사멸하는 것들은 죽어가지만 자손의 출생을 통해 오래된 것 대신에 새로운 것이 언제나 남습니다. 출산에도 두 가지가 있죠. 그렇다면 출산을 통해 태어난 불멸의 자식은 무엇일까요? 프라토는 몸의 임신과 혼의 임신을 나누고 육체적 출산과 혼의 출산을 나눕니다. 그런데 육체적 자식과는 달리 혼의 자식은 슬기와 지혜이고 특히 우리 인간의 삶과 관련해서는 절제와 정의입니다. 이것들을 혼의 임신한 자들이 출산한 아이는 육체적 출산을 통한 자식보다도 한층 더 불멸적인 것입니다. 널리 존경받는 시인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 그리고 입법가 리크로고스와 솔론 같은 사람들은 불멸적인 아이들, 즉 자식들을 낳은 사람들입니다. 뭐 이를테면 우리 시인 호메로스를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죠. 그 호메로스의 혼의 활동, 정신의 활동의 산물이 호메로스의 시고, 호메로스가 죽고 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시는 살아남아서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프라토는 우리가 결핍한 불멸의 대상에 이르는 단계들을 제시합니다. 조금 우리 논의와는 좀 약간 빗나가고 있는 듯 하지만 그 불멸의 대상을 인식하는 단계, 그것을 언급하고 있죠. 이른바 흔히 이 단계를 에로스의 사다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선 출발점이 첫째로 특정의 아름다운 몸을 사랑하는 단계로부터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몸의 두 번째로 몸의 아름다움의 일반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몸의 아름다움보다는 그것보다 더 귀중한 혼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단계로 나가죠. 그리고 넷째로 지식의 아름다움을 관상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움 자체를 직관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불변의 대상, 불멸의 대상, 그런 대상이죠. 아름다움 자체와 같은 그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관하게 된 아름다움 자체란 불멸의 영속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은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결여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아름다움 자체야말로 불멸성을 희구하는 인간의 근원적 욕망의 대상입니다. 에로스는 이런 근원적인 결핍을 채우려는 욕망이며 이런 욕망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해줄 수 있는 강한 추동력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추동력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실은 프라톤이 에로스를 다루고 있는 대화편은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향연 이외에도 파이드로스라고 하는 대화편이 있습니다. 그 대화편에서 에로스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지만 에로스를 일종의 마니아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때 그 마니아란 광기, 우리말로는 미침입니다. 그때 그 미침이라고 하는 것, 뭐에 미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에 대한 강한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무엇을 하게끔 해주는 강한 추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동력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따라서 에로스는 자신한테 결여된 아름다움 자체와 불멸성을 추구하는 추동력,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욕망으로서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에로스라고 하는 욕망에 대해서 그 욕망의 성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종합해서 이제 우리 강의의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에로스는 대상, 어떤 것에 대한 에로스입니다. 에로스의 대상은 자신에게 결여된 것입니다. 둘째,
그 에로스의 대상은 아름다운 것 혹은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에로스는 아름다운 것 혹은 좋은 것에 대한 에로스입니다. 셋째, 더 나아가 에로스는 그런 대상을 자신의 것으로 영원히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넷째, 그리고 이 욕망은 에로스의 대상, 아름다움 혹은 좋음을 통해 자식을 출산하려는 욕망입니다. 다섯째, 에로스는 이런 출산을 통해서 불멸성을 얻으려는 욕망입니다. 자, 이제 이런 그 요약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지어보면, 에로스란 설사 그것의 본성이 중간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결여한 불멸하는 가장 고차적인 대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대상은 감각적, 현상적 대상이 아닙니다. 그 대상은 비감각적 불변의 영속적인 이데아 혹은 형상입니다. 에로스는 바로 그런 대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에로스는 그런 대상에 대한 욕망 또는 그것을 향한 열정, 추동력입니다. 따라서 이런 대상에 대한 욕망은 감각적 대상을 욕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욕망은 비감각적 불변의 영속적 대상에 상응하는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불변의 영속적 대상은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자체나 좋음 자체입니다. 그런데 에로스가 이런 대상을 욕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근원적으로 그런 대상을 결여한 존재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특히 그런 결핍을 채우려는 욕망, 다시 말해 그런 대상을 추구하는 열정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것이며 인간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불멸하는 가치, 즉 인간의 완전성과 결핍의 충족을 위해 필요한 가치, 다시 말해 인간의 가치에 대한 항구적인 욕망이나 사랑을 갖도록 하십시오. 즉, 그런 가치들을 탐색해서 그것을 얻고 그것의 결실을 출산하려 노력하십시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열정을 그런 가치를 향해 분출시켜 그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